이번에 나온 부동산들의 재산세 고지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간의 관리를 통해서 매월 돈이 들어오고 있고, 추후에는 시세 차이까지 저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느는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투자나 경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세입자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하지?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하지? 입찰 보증금을 날리면 어떻게 하지? 등등. 본인이 모르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라면서 셀수 없을 정도의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언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들은 편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 받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하기 귀찮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럼 건물이 아예 없는 것이 나을까요? 아무도 건물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투정을 하는 건물주를 속으로 부러워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가 아무리 번거롭다 해도 회사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경 안 쓰고 돈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들의 재산세 고지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간의 관리를 통해서 매월 돈이 들어오고 있고, 추후에는 시세 차이까지 저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주 쉬운 일입니다.